이 뻘새끼. 비유에 거슬려도 참아내야지. Yeah. 자존심 무너져도 참아내야지. 사바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내겐 아주 골치 아픈 것이소. 어디 사람 비율을 맞춘다는 건 내 정의 주먹이 참지 못하는 걸 우선 1차적으로 말하는데 너를 보고 난 여기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커피건 복사건 뭘 시켜먹건 네 똥꼬 좀 네가 좀 닦으라 꼰대 자식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 말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악몽인걸. 하지만 새로 나온 초라한 널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힙새끼가 날 힙새끼가 날 부려먹는데 가만히 힙 다물다가 내가 너보다 먼저 죽겠다 이 자식아. 자식아 내가 누구 대가로 이기옥인데 자식아. 비유에 거슬려도 참아내야지.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자존심 무너져도 참아내야지.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불같은 성질 따윈 갖고 있어봤자지.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어쩔 수 없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사회. Yo, you're just praying. 편의점 알바한다는 것 내겐 아주 먹거리가 넘쳐나는 걸. 가끔 가다 오는 빡센 걸 그녀 위에 맨손을 준비해놓는 걸. 근데 주인장 녀석이 날 의심하네. 그래 내가 맨날 한 갑씩 담배 꽁치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이미 4,500원인데 너라면 안 챙겨가겠냐 점주 개놈을 자식. Yo, 호프집 서빙을 한다는 것 생각보다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일인걸. 그저 빈평이나 치우자니 내 꼬리말이 아닌걸. 지금 저기죠 사람이 오버히터로 시작하는데 지금 그 눈빛은 나더러 치우라는 소리냐 이 쉽새끼야. 지금 당장 그만 둬야겠네 이놈의 호프집. 비유에 거슬러도 참아내야지.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자존심 무너져도 참아내야지.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불같은 성질 따윈 갖고 있어봤자지.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어쩔 수 없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사회. Yo, 열정 pray 열정 pay. 이 새끼야 너 돈 안 받아도 돼. 네가 여기 네? 있는 자체가 경력이 돼. 최저 비용이 얼마? 너 말고 일하래 많아 임마. 젊은 팔아 스펙 사는 게 대한민국이야 임마. 처음엔 나도 맞는 줄 알았어. 합리화시켰어. 모두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능력보다 스펙만을 보는 사회. 3살 때부터 배운 영어가 복선이었어 씨발. 아예 그냥 목에 줄을 묶고 질질 끌고 다녀 노예처럼. 노동 착취 그만 사람들은 분노해. 스펙만을 강조하는 취업시장 어른들은 열정 폐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병신 같은 나라에서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욕해도 친구들은 다 하니까 뒤처질 수 없기에 불합리화를 인정해. 이대로는 안 돼 빨리 풀어야 할 숙제. 사람 거를 못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인 걸. 한 말로 와봐. 사람 거를 못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인 걸. 와우 씨발 새끼야. 사람 거를 못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인 걸. 사람 거를 못 보는 것 근데 나는 착한 사람. 새끼야. 비유에 거슬려도 좀만 더 참아.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자존심 무너져도 좀만 더 참아.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불같은 성질 따윈 다 줬다 버려버려. 이것이 사회 이것이 사회. 잘했다 잘했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사회. 싫어 이 개척 같은 놈의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 분하다 씨발 내 노동력. 하 착취 씨발놈들. 하 그래 열정 패.